아이돌을 향한 모든 정식 의뢰를 들려드립니다. 아이돌아이쇼 조정식입니다. 자, 오늘은 저에게 불만이 있는 아이돌이 저를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큰일이네요. 아이돌이 불만을 가지면 아나운서는 생명을 잃게 되는데 네, 어떤 불만을 가졌는지 모셔보겠습니다. K-POP 4세대 걸그룹 스테이씨!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스테이씨는 다섯 명인가요? 아, 저희는 원래 여섯 명인데 네. 시은이 친구가 아파가지고 아, 양호실에 있어요? 네, 양호실에. 아, 양호실에 있군요. 일단은 불만이 엄청 있다고 이렇게 네. 듣기로는 A7 모르시고 밥7을 아신다고. 우와. 어떻게 네. 지금 바로 생각나는 썸머송. 저는 A7. 밥7은 아는데 A7. 밥7. 어떻게 밥7밖에 모르세요? 아니 제 마음이 제가 현재는 밥7이 더 좋아요. 밥7 앨범도 내고 음반 활동도 했었어요. 저희도 앨범 냈는. 어떻게 A7을 모르실 수가 아니, 있는지. 아니 제가 A7 노래는 알았어요. 잘 알아요? 알고 있었. 네? 노래 알아요? 알죠. 멜로디를 알죠. 불러봤어. 알죠. 멜로디를 알죠. 알죠. 멜로디를 알죠. 아니야. 산다나 나는 산다야. 비슷한 것 같긴 해. 무슨 노래지? 산다나. 아니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조정석은 알지만 조정식은 모르지 않았어요? 아니 알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따지러 온 거예요? 네! 네! 오늘 저희에게 입덕해 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스테이씨가 오늘 밥셋만큼 제 마음속을 치고 들어올 수 있을지 스테이씨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제가 쫙쫙 흡수해서 스테이씨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오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기대하겠습니다. 입덕 소통 지금 시작합니다! 와! 말랑말랑한 불살 이게 참 매력이에요. 저는 와가는 게 좋아 like it 대강경은 baby 모두 차렷! 차렷! 경례! 입덕은 A7! 안녕하세요! 안녕! 어우 교생 선생님인가 봐. 좀 수줍어 하신다. 처음이거든요. 아, 첫 번째 시간은 미술 시간인데요. 저희 미술 시간에는 도화지, 색연필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어? 다 필요가 없습니까? 네. 오. 뭐만 있으면 된다? 저희 얼굴만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오. 가이서! 가이서! 윤!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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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이가 누구야 이른이? 서일은? 서일은? 3단 머리 친구 나와볼게요. 3단 머리? 오, 오늘 전문에서 걸렸나 보다. 그렇게 머리 기르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자, 윤 씨라고 해요? 유니 씨라고요? 윤 씨라고 하셔야 되고 유니 씨라고 하셔야 되고. 윤 씨? 네, 네. 윤 씨 좀. 네, 일단 이렇게 긴 다리가 있고요. 여기 큰 키가 있고요. 특이한 3단 머리가 있어요. 여기는 2단이에요. 여기는 2단, 여기는 3단. 네. 합이 5단. 여기까지 6단. 그리고 선명한 이목구비와 입술. 어, 두툼한 입술. 네. 저도 입술이 두툼한데. 아. 기니까 말. 다음 흰머리 한번 나와볼까요? 흰머리 나와볼까요? 흰머리. 제이입니다. 일단 너무너무 귀여운 입동구를 가지고 있어요. 하트 입술. 하트 입술. 웃을 때 하트 입술이 됩니다. 귀엽다. 이렇게 사슴 같은 눈망울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전체적으로 사슴상이에요, 그죠? 얼굴이 이렇게 조그맣고 목이 길고. 아, 여기 눈 밑에 점이 아주 매력 포인트. 오, 눈 밑에 점. 안 보여, 안 보여. 딱 보여줄게. 자, 벌써 지금 당황한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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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뭘 먼저 말할지 고민 중이었어요. 자, 다음 보죠. 3, 2, 잠시만요. 없어요? 아니요. 뿌리탈색을 하지 않아도 얼굴 때문에 감춰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계속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귀여워. 귀여워.
왔습니다. 아이사! 아이사! 아이사는 평소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요? 차분하고, 차분하고. 점잖은 스타일이에요. 뭐 가족이나 장기 이런 거 좋아해요? 퍼즐 좋아해요. 아, 퍼즐 좋아해요. 몇 피스까지 해봤어요? 500피스. 500피스. 아직 모자라네. 되게 준비됐습니까? 네. 아치형 눈썹이 굉장히 미인이라잖아요. 네. 저 바꿨어요, 눈썹! 일자 눈썹이 미인이라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사전 준비가 좀 잘 안 돼 있는 듯한 너만 하겠니? 우리 뭐 다 이렇게 프리하게 노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말랑말랑한 볼살, 이게 참 매력이에요. 만져본 사람만 안다는 그 볼살이에요. 그 우리 팬분들은 이거를 만져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부러워야만 하셔야 돼요. 이. 응? 이. 이가 골라, 골라, 고른 줄 알았어요. 아, 제가 교정을 해서. 라미만 아니면 돼요. 제이입니다. 제이예요? 제이예요. 제이야. 오. 오. 아주 미트 넘치는데. 오, 눈이 예뻐. 오, 볼살이 말랑해. 세은이 듣고 있었어요. 세은 언니는요? 귀가 참 예뻐요. 아기가 정말 안 예쁠 때 귀가 예쁘다고 한다고. 네, 아니요. 굉장히 뽀얀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백설공주를 닮았어요. 이야, 아기가 만족하는 표정. 우리 이 선생님들이 훨씬 나으신데요? 이렇게 시작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잠깐만,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 세은 언니가 표정을 되게 잘 써요. 무슨 표정이야? 약간 옹졸한 느낌으로 부탁해요. 야, 옹졸한 표정 짓는 것도 처음 봐요. 옹졸한 표정 부탁드립니다. 귀여워! 옹졸해! 알죠, 이나야! 옹졸해! 알죠, 이나야! 또 다른 표정 또 있을까요? 골졸한 아, 표정. 골졸. 아, 이거 약간 반전되는 느낌. 골졸. 아, 여신 웨이브까지. 바로 시작할 수 있어. 일단 굉장히 소중해요. 소중하고 아담하고 내 다니는 좋은 거예요. 아, 제 주머니에 놓고 다니고 싶어요. 그 정도로 작진 않아요. 야, 근데 수민 씨는 약간 그 아나운서상이에요. 그러니까 신뢰가 있는 얼굴. 딱이다. 칭찬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네? 역시. 아, 약간 요정 나라에서 신뢰를 얻을 법한 이런 아담한 아담한. 이게 잘못 키워. 설레는 키 차이 보이세요 지금? 설렜나 이 말이에요. 자, 유인 씨 들어오세요. 시끄러. 제이가 제이가 유인 씨 경고. 자. 저희 수민 언니는요, 되게 중점이 굉장히. 자, 들어오세요. 자, 도와주세요. 중점. 네, 우리 동료였으니까. 자, 우리 수민이는요. 수민 언니는요, 아이돌의 정석 얼굴이. 그만할게요.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할 말 있어요. 저 할 말 있어요. 발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수민 언니는 스테이시 리더로서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저희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 아빠랑 똑같은 거 아니야? 모두 차렷! 경례! 입덕의 내 인생!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인사 먼저 드릴까요? 저희 1타 강사 스테이 씨에게 직접 배워보는 쪽집게 입덕 수업! 그냥 잘할까봐 얼마나 걱정이 있는지 몰라. 잘하면서 꼬드기 싫을 뻔했는데. 아, 좋았습니다. 1타 강사 스테이 씨에게 직접 배워보는 쪽집게 입덕 수업! 윤 제이입니다. 는 이제 가창력이 구멍 없는 전원 보컬 그룹으로 유명한데 노래를 쫀득쫀득하게 잘해서 스테이씨 소절을 뭐란 거 노래를 안 들은 사람 없어도 한 번 들은 사람은 없다. 아이사 노래 잘해요? 못하게 생겼어요? 저희 다 노래 잘해요. 다 잘해요. 아, 진짜 다 잘해. 약간 랩 쪽에 느낌이 있는데, 리드 보컬이에요? 네. 뭘 리드를 잘 안 하게 생겼어요. 잠깐만,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짜잔. So bad. 데뷔곡이죠? 네. 알고 계셨군요. 아무래도 왜 위에 있으니까. 내 머리 속에 너로 가득해, baby. 내 머리 내 머리
너로 가득해 베이베. 어 완벽했는데 이 파트에 지금 포인트인 이 꺾는 게 안 한데. 내 머리 아니, 아니, 머리 아니, 아니. 내 머리 속이 너로 가득해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근데 꺾는 부분이 내 머리 머리 내 머리 내 머리 속이 너로 가득해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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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로 가득해. 인정. 손가락을 잘못 든 거 아니죠? 다른 손가락을 들려다가 이렇게. 아니. 정확하세요. 내 머리 내 머릿속이 너로 가득해 베이비. 이제 중점 시간이에요. 중점은 저도 좀 중점 쪽이에요. 잘라졌다 밀고 당기는 거 한다고 다 내 맘 잘 알아줘. How do you think? How do you think? Yeah, yeah. 아니 근데 하류땡이라고 나는 뭐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네. 달라졌어 밀고 당기는 거 달라졌어 밀고 당기는 거 더 밑에가 더 내려가야 돼요. 달라졌어 내 맘 당기는 거. 정식이는 가사 여기 진작 좀 달라져 밀고 당기는 거 한다고 더 내 맘 잘 알아줘. 선생님 스타일이 좀 다르시네. 여기는 약간 시간 떼고 돈만 받아가시는 약간 스타일이시고 여기는 약간 진심으로 저를 포기하셨잖아요. 아니요, 다음. 제가 학생들이 이런 거 눈치 못 챌 줄 알아요. 아니요. 앞에서 그냥 대충 넘어가신 거. 내 머리 저기 너로 가득해 베이비 베이비. A7 이 친구야 아주 중요해요. A7은 뭐 히트곡이니까 저 금방 따라가죠. 훅 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7 후 네. A7 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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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인데요? 이 정도가 이렇게 추출하려고 지금. 에이스 어떻게 가요? 제 파트 가요? 여기까지는 사실 오늘 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고음 가능하신지. 고음 뭐 되죠? 내 사랑이 충분해요. 그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에이스 꼭 닮은 내 대카 고만이 눈앞에 나타나줘. 노래를 엄청 잘하네. 에이셉 꼬마는 내 택할 꼬마니. 아 잠깐만 잘 모르겠네. 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에이셉 꼭 닮은 내 대칼 끊어주시고 내 대칼 꼬마니 그다음에 눈앞에 나타나줘 눈앞에 나타나줘. 눈앞에 나타나줘. 그냥 그린 거 아니에요? 아니. 눈앞에 나타나줘 눈앞에 나타나줘. 네. 에이셉 꼭 닮은 내 대카코마니 눈앞에 나타나줘 눈앞에 나타나줘. 포기하는 거야? 가끔은 리믹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처음으로 새로운 게 제가 이거는 업로드 날 스토리 올릴게요. 마지막 싱거! 이거는 별이 다섯 개예요. 별이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약간 이게 디테일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하나, 둘, 셋. 패션은 과감한 게 좋아, like it. 튀는 게 좋아, 어떻게든 소화. 패션은 과감한 게 좋아, like it. 튀는 게 좋아. 그리고 뒤에도 똑같이 하면 돼요. 패션은 과감한 게 좋아, like it. 튀는 게 좋아, 어떻게든 소화. 잠깐만, 훅도 아닌데 이렇게 중독성이 있다고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이따가 또 한번 보여줄 거잖아요. 윤 씨 파트가 근데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여기도 약간 꺾기가 들어가요. 왜 이렇게 꺾어요? 제 창법 특징. 사랑해주세요, 제 창법. 세간경을 끼고 보지 마요, 난 좀 다른 여자인데. 여기까지. 아이사 그 노래 부분을 배우고 볼게요. 너무 어려운데? 네? 영어 똑같은 파트인데. 저 똑같아요. 근데 다른 느낌. 아, 전 좀 더 세간경 좀 더 많이 느끼고 보지 마요. 전 좀 더 아련합니다. 세간경 아련할 수 없어서. 아, 내가요? 나 아련한 거 잘해요. 아, 저한테 아련할 수 없다고요? 잠깐 뒤도 오케이. 그럼 저쪽 카메라 보고 해주세요, 카메라 보고. 네. 세간경
웃기고픈 마요 난 좀 다른 여자인데 색안경 끼고 보지 마요 난 좀 다른 여자인데 이 버전도 좋네 수민 씨 파트도 한번 줘봐요 제가 그대로 갈 수 있죠 아, 네. 오늘 유난히 티가 더 나는 걸 모두 쳐다보는 게 더 보여 쳐다보는 게 더 보여 좋다 세윤 씨 파트 자꾸만 널 욕하듯 보이겠지만 미안하지만 보이겠지만 미안하지만 오, 오, 너무 잘한다 착착 붙네요 색안경은 됐다 아 대박났다 지금까지 스테이시 노래 1타 강사 세윤 경례 입덕은 에이스 노래는 맛깔나게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 네, 저희는 칼각, 저희 군무도 너무 잘하는 전원 퍼포머 그룹입니다. 오호. 군무도 딱딱 우리의 치명적인 센스를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윤 선생님은 이번에도 소배트 A셋 색안경 순으로 가는 거예요. 댄스 난이도가 제일 높은 곡은 뭐죠? 색안경이 가장 어렵지 않나? 색안경 아직도 안 되잖아요, 수민 학생은. 왜 갑자기 수민 학생을 공격해요? 안 어려운데? 이쯤만 보면 난이도 어렵지 않아요 하. 아니 근데 이거는 수업이라기보다는 홍보의 색깔이 좀 짙은 것 같아요 수업 애드부터 좀 알려주시겠어요? 자, 이 안무의 포인트는요 우선 네. 손이 내 머리 같이 돌려주시면 돼요 속이 네 머리 맞아요! 발도 앞뒤 오른쪽 앞뒤 오른쪽 발 오른쪽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너로 가득해 베이비 왼쪽에 앉았다 섰다 아니 왼쪽에 앉았다가 왼쪽으로 섰다가 오른쪽에 앉았다 오른쪽으로 쓰시면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끝이에요 오케이! Go! 되잖아요. 아, 네. 내가 이걸 맞추려고 막 노력해서 즐기지 못하는 것보다 행복한 게 좋은 거죠. 네? 머리. 너로 가득해. 에이셉? 네, A7은요. 여기 뒷발을 그냥 누르세요. 그리고 그냥 대각선으로 찌르시면 됩니다. 이거 옛날에 그 맥주 랏. 모르죠? 네. 오케이. 끝이에요 이게? 네. 그리고 마지막 동작 하나 있잖아요. 마무리. 아 이건 즐겁게 하고. 안무를 좀 편하게 만드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네. 두 분이 하는 거를. 그리고 그대로 그냥 카피캣 할게요. 네. 너무 쉽네. 개인적으로만 한번 더 해보게 좀 노래 좀 틀어주시면. 오. 자신감. 와, 리듬에 네. 그냥 행복하게 즐기시면 돼요. 주세요. 어렵다고 했었던 색안경까지 한번 가볼까요? 엔딩이었구나. 이건 다 못해. 이건 뭐가 많다. 네, 여기서 꼭 좀 특별한 부분. 네, 일단 손을 네. 이렇게 쥐고 색안경을 잘 안 돼요 이거 이게 어려워요 저도 잘 안 돼요 색안경을 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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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때려요 네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베이베 자 지금 나 외웠어요 봐봐요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요 베이베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맞아요.
지금 분명히 포기했는데. 아, 진짜 맞아요. 학생들이 이런 거 눈치 못 챌 줄 알아요? 아, 네, 오케이. 쉬는 시간이 좀 없었기 때문에 입덕의 쐐기를 받는 특별활동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의뢰 자랑! 정식 라이브! 뮤직 큐! 입덕하셨나요? 완전히 입덕했어요. 와! 에이스과 밥셉 확실히 구분 가능하신가요? 아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밥셉은 전 잘 알지도 못해요. 원래부터 에이셉이랑 스테이시였어요. 저는 이제 스테이시가 써내려갈 전설에 서막을 정식 의뢰가 함께했다는 것 정도로 굉장히 만족이고, 뭐 현수막 들고 쫓아갈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서 응원할 거예요. 통해서 세강경을 계속 홍보한 뜻든지, 아니면 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제가 항상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세강경을 부른다든지. 필요는 없어요. 스테이시는 활동만 열심히 하세요. 스테이시도 정식이에게 좀 호감이 생겼나요? 네. 야! 알사! 정식은 해! 맑고 청한 음색을 가지고 있어요.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그만! 이제 달래줄 수 없어요. 세강경의 활동 계획이 혹시? 네, 저희 세강경으로 이제 미니 첫 번째 미니 앨범이거든요. 네. 팬분들, 스윗들과 그리고 저희 대중분들과 아주 재밌게 건강하게 다치지 말고 할 거예요. 우리 윤 씨가 스윗들에게 한마디. 우리 나왔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